차단 홈쇼핑은 주구장창 틀어놓으면서 왜 무조건 틀어놓지도 않냐. 다음 주에 박한옥 감독님 특집한다고 섭외해놨잖아요. 야, 그거 땡기면 안 되나? 그것도 괜히 죽으려. 할 수 없지 뭐. 찾아뵙고 사과드려야죠. 그래도 답은 이미 나와있는 거잖아요. 3주 안에 만들어봐야죠. 아휴, 왜 와. 앞이 안 보는데 앞이 안 보여. 어떻게 하면 좋니? 참, 지웅 선배한테는 뭐라 그래요? 이유가 뭐냐고, 이유가. 아니, 뭐 간통제 폐지되고 실제로 흥신소 일감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행 자체를 현실감 있게 가자는 거죠. 자칫 흥미 위주로 간다고 하지 않을까? 좀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. 그냥 끝나는 거지.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, 씨. 저는 찬성이요. 야외 촬영으로만 가는 거니까 MC나 스튜디오도 딱히 필요 없을 거고 제 데이터상 지금 예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! 좋다! 흥신소 느낌으로 금지된 사람을 쫓는다. 어, 좋다. 그래. 뭐? 금지된 사람? 뭐가 금지된 사람이야? 불륜이 사랑이야? 남한테 상처 주면서 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? 그럼 엔딩은 어떻게 가요? 불륜 확인되면요? 뭐 일단 그쪽 부인 얘기를 좀... 얘기를 듣긴 뭘 들어! 들으면 내가 무조건 나쁜 년입니다. 뭐 그러겠냐? 우리가 뭐하러 그딴 변명을 들어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이지, 이혼이야. 들어봤자 뭐 집핑계밖에 더 되겠네? 그렇다고 살해자를 다 이혼시킬 순 없는 거잖아요. 뭐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인이 왜 바람을 폈는지는... 이유가 우리가... 있으면 뭐 이유 있다고 막 사람 칼로 찌르고 죽이고 막 그래도 되는 거야? 네? 근데 다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남자들은 자기들 바람피는 건 용서하면서 왜 여자들이 바람피는 건 용서 못하는 건데? 아, 그게 왜냐고 물어본다. 그러니까 결국 글 올린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? 바람핀 남자랑 헤어지게 만들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혼할 각오로 복수가 하고 싶은 건지. 도피디님! 고영아, 아직은 아니야.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래,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 없는 거 알아. 너 믿고 무리한 기획 진행시킨 거 여러 번이었고 이런 사고 터지기 전에 좀 더 신경 쓰고 잘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닥쳐봐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. 내가 잘할게. 진짜 고칠게, 진짜야. 어? 저, 도피디님. 아,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야, 권 작가,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내가... 아, 근데 오기환 PD님 아니세요? 야, 근데 너 되게 많이 꾸민 것 같다. 이쁘네?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뭐 잘못된 것 같아. 아, 야, 혹시 이거 선보는 거야? 어머, 어떡해. 아,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저희 직장 선배인데요. 일 때문에. 아, 우리 권보영 작가는 진짜 외모 실력 우리에서 넘버원. 예, 정말 좋은 시간 되십시오. 예, 미안. 예, 예, 예. 아, 씨. 아, 권 작가는 그런 거 아니야. 뭐가 그런 거냐? 보영이 지금 선 보는 거야 지금. 선? 어. 오, 머리도 했네. 화장도 했네. 왜 그래? 오, 치마도 입었어. 치마 입었어. 선 맞네. 어. 어, 근데 얘는 한번 갔다 오고 또 가고 싶대? 어, 나 얘 속아. 그러게,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15년이나 살았는지 모르겠더라. 얼마나 등신같이 살았는지. 그리고 애도 나 이제 다 필요 없어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닮아서 꼴도 보기 싫어. 왜 한 대 치게? 그래, 때려. 한 대 때려. 나도 이자료 주는 거 아까웠는데 한 대 맞고 퉁치자. 야, 한 대 쳐! 치라니까! 아니, 내가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뭐야?
나 딱히 권장한테 이렇게 나쁘게 군 거 없는데? 어, 나 솔직히 배려를 했으면 했지, 내가? 무슨 배려? 그 올해 벚꽃 필 때 다들 꽃놀이 갈 때 권장 혼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가지고 나한테 밥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내가 말했지. 벚꽃 필 때 밥 먹으러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그냥 벚꽃이 피어 있었던 거라고. 그게 그거야? 아니야. 그럼 그 노래방 그건 뭔데? 어? 아니 밥 먹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노래방 가자 그런 건 권장이잖아. 내가 같이 가줬고 그거 기억 안 나나? 아니 안 PD가 술 마시자며. 아니 술 마시면 몇 시간 동안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? 노래방 가면 그냥 딱 한 시간 노래 부르고 집에 갈 수 있잖아. 안 PD야말로 막 꽃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던 거 아니야? 내가 왜? 난 있는데? 그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래. 사람한테 왜 배려심 없이 그딴 욕을 하시냐고. 아니지 이거 오히려 배려를 한 거지. 아니 다들 꽃놀이 가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시체놀이 하고 있는 권작 생각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어? 나보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? 그런 당시 와이프 집 좋네. 근데 냉장고 되게 큰 거 산 거 같은데. 아이고. 아니 근데 갑자기 청소기는 왜? 아 이사할 때 제대로 안 사놨더니 불편해서. 오 이사한 지 1년 만에 불편한 거 안 거야? 초절 안 들어가니까 몰랐지. 아 맞다. 혹시 인덕션도 있어? 인덕션 불 두 개짜리 세 개짜리. 두 개짜리. 잠시만 계세요 고객님. 근데 이거 PS4 파는 거야? 저거 안 팔아요 저거. 그럼 저건 뭔데? 게임? 응. 투피스. 대전격투 게임. 우와 대박. 나 해봐도 돼? 어 아주 또 게임 좋아해? 아 당연하지.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. 아니 이거는 근데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야. 빨리 와. 어라 갑시다. 그래 필살기가 뭐야? 에이 게임 못하는 애들이 꼭 필살기부터 샀더라. 손발이 뭔지는 알아? 알아. 나 와이프 없어. 이혼했어. 언제부터? 그냥 우리가 눈치 못 채기에는 좀 많이 붙어있었잖아. 불살기를 받아라! 오. 아, 같이 공격해야 그걸 먹기지 그걸. 지금 나 여기 애들 얼마나 많은데. 기다려 지금 나도 여기서 지금. 저 임신했어요 여러분. 헐 대박 사건. 애기 듣는다. 그러니까 앞으로 술 커피 등등 온갖 해로운 건 권하지 말아주시고요.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. 대신에 낮에 해볼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. 아, 입덧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거 힘들 것 같으니까 식사는 나 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. 괜히 나 때문에 메뉴 바꾸면 미안하니까.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. 저 다들 궁금하지만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게요. 애기 아빠가 누구예요? 궁금해하지 마세요. 궁금해도 절대 모를 거니까. 식사하세요.